29페이지. 20페이지네. 20페이지죠. 25페이지. 29가 맞습니까? 예, 29페이지. 안경을 바꾸든지 해야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중간에 1월, 홀기부름해요. 1월이니까 세월, 우리 책에 세월 해놨죠. 1월이, 호련이, 기, 불음, 오렐음, 오래지 않음이요. 세월이 오래지 않다, 머물지 않다, 이 말이죠. 세월이, 호련이 머물지 않음이요. 춘여추, 대기설아, 춘과 추가, 봄과 가을이 대, 바꿀 대자죠. 바꾼다. 그 차례를 바꾼다. 차례를 바꾸니까, 이제 절서를 바꾼다. 절기를 바꾼다. 봄과 가을이 계속 흘러가네. 유, 초목지 영락해요. 유는 동사로 보면 생각할 유가 되죠. 오직 유, 오직 해도 되고, 생각하다. 우리 책에는 그냥 초목이 영락한다 되어 있는데, 초목이 영락함을 생각하니 해도 됩니다. 생각하니. 초목이 영락, 떨어짐을. 초목이 떨어진다. 그러나 초목의 잎이 떨어지는 거죠. 잎이 떨어진 걸 생각하니. 공, 두렵다. 미인지 지모. 미인지 지모가 두렵다. 두렵다. 미인은 보통 뭐, 임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임금이. 지모할까? 지모. 더딜지 점을 뭐 더디게 점은다 하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 임금이 나이가 들어갈까? 너무 늙어버릴까? 임금이 늙기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늙어갈까를 두렵다. 갈까가 두렵다. 부이 비하라. 부이면서 비다. 음은 오렐음. 담글음도 되죠. 오렐음. 구야니, 오렐구, 구야요, 대는, 경량요, 대, 바꿀경이죠, 바꾸다. 대, 바꿀대, 바꿀경이고, 서는 차례다. 영락은, 개추야니, 모두 떨어진다. 떨어질 영, 떨어질 낙이죠. 떨어지는 것이니, 초왈영이요, 모갈락이라. 풀은 떨어진다. 풀은 떨어지는 것도 영이라 하고, 풀잎이 떨어지는 건 영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낙이라 한다. 이 말이죠. 미인은, 여기서 미인, 공 미인지 지모를 부려한다. 그 미인은 위, 호미지 부인이니, 호미지, 아름다운 부인, 호미한 부인, 갈지자, 동사 뒤에 갈지자, 동사는 형용사 뒤에 갈지자, 뭐 하는, 뭐 한, 호미한, 아름다운 부인이, 부인이 미인이죠. 미인이니, 되게 탁사, 말을 의탁하다, 기탁하다, 기탁하여, 기의 어군여라, 기의 뜻을 붙이다, 어군, 임금에게 뜻을 붙이다. 그러니까 임금을 얘기한다. 보통 미인은 임금이다. 지는 맞냐라, 더딜지 더딜만이다. 차승상장하여, 이것은 윗문장을 이어서 은 말했다. 기단지 조석, 단지 조석 수결이 예, 다만 안다. 자신은 은, 자신은 안다. 다만 안다. 조석지 수계, 조석으로 수계함을 알고, 닦고 깨끗이 함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닦고, 몸을 닦고 깨끗이 함은 알고, 부지, 그건 뭐, 알았는데 부지 몰랐다. 세월지 분류를 몰랐다. 세월이 분류, 머무르지 않음을, 세월이 그냥 낮과 밤이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오래되면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세월이 머무르지 않음을 몰랐으니 지차 여기에 이르러 여기에 이르러 내 염 이에 생각하였다.
초목지 영락이 초목이 영락함을 생각하여 초목이 떨어짐을 계절이 바뀌는 거 가을 되면 겨울 되면 떨어지죠. 생각하여 공 두려워하였다. 미인지 지모를 두려워하였다. 미인이 지모 늙어가는 게 지모죠. 늙어가는 거. 우리 책에는 한번 늦게 만날까 돼 있는데 아니면 늙어갈까 임금이 늙어갈까를 두려워하여 장 부득급기 성년이 우지하니 하여 장차 부득 뭐 할 수 없다 성년에 미쳐서 성대한 나이 한창 나이죠 성대한 나이에 미쳐서 우지 그를 만나던데 부득을 여기 우에 걸어줍니다 부득우지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 그를 만날 수 없을 없을까를 두려워하니 아니 다시 보면 미인이 그러니까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장차 성대한 나이에 한창 나이에 이르러서 그를 만나지 못할까 만날 수 없음을 두려워하니 이것으로서 비유하였다 신자지심이 신하의 마음이 유공기 군지지모하여 오직 두려워하다 군지지모를 두려워하여 임금이 늙어갈까를 두려워하여 아니면 늦게 만날까 우리 책에 늦게 만날까 되죠 늦게 만날까를 두려워하여 장 부득급기 성시이 사지야라 장차 부득 부득도 요 마릴리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줍니다. 장차 미치다 기 성시에 미쳐서 성대한 때 한창 때에 미쳐서 부득사 섬길 수 없다 지 그를 임금을 섬길 수 없음을 두려워하였다 함을 비유하였다 여기는 이비 비유하였다 여기까지죠. 신하의 마음이 오직 임금이 지모할까를 늙어갈까를가 두려워하여 장차 성시에 미쳐서 그를 섬길 수 없음을 비유하였다. 예, 그 다음에 불무장이 기예해여 불무장 무장 예. 무성하고 장성하여 그러니까 어루만질 문자죠. 장성함을 어루만진다. 장성함을 어루만진다. 그런 거는 그렇지. 장성할 때에 한창 때에 이 말이죠. 장성 때에 요 아니불도 요 마릴리 뒤에 있는 동사 그런 거죠. 기 버리지 않다. 불기니까 버리지 않다. 장성함을 어루만지면서 버리지 않는다. 예, 더러움을 버리지 않음이여. 장성할 때에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요 더러움, 요거는 그 주석에 악행이라고 되어 있죠. 악행. 예. 악행을 버리지 않음이여. 하불계호 차도. 어찌하여 불계에 고치지 않는가 차도 이 법도를 어찌하여 이 법도를 고치지 않는가 승기기 치빙해여 승기기 기기를 타고 기기는 준마라고 되죠 준마 얼룩말기 준마기 승기기 준마를 타고 하고 서의자 접속사죠. 타고 치빙 달림이요. 달리면서 말이죠. 준마를 타고 달리면서 내 오도 실선설로호리라. 내 오시면 오도 도자는
밑에 마디 천자 있는 도자입니다. 인도할도, 길도자도 되고 인도할도도 됩니다. 예. 이게 초나라 때 지어진 글이니까 그때는 예, 그 인도할도하고 길도자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시면 내가 인도하다 부설로, 설로를 인도하다 설로 앞장선 길, 뭐 앞장선 길로 인도한다 앞장서서 길을 인도한다 예, 부이비하라 부이면서 비다 삼시왈장이라 30, 나이 30이 한창이죠. 요즘 같으면 한 50이 한창이죠. 30이 한창이다. 기는 버릴기 금 아닙니까? 30이 한창이죠. 50은 나이가 50은 뭐 그렇다 치고 기는 거야라 버리다. 네. 초황왈예니 초황 풀이 황폐해지는 것이 예다. 더러울 예인데 예, 더럽다. 그러니까 풀이 황폐해지니까 그 더러운 거죠. 예니 이비악행이라 이것으로서 비유하였다. 악행을 비유하였다. 그러니까 더럽다 그런 거죠. 악행을 비유하였다. 그러니까 예, 장성할 때 미쳐 악행을 버리지 않으며 이 말이죠. 장성할 때 악행을 버리지 않으며 예, 기기는 준마다 준마이니 입이 이것으로서 비유하였다. 현지를 비유하였다. 현지 어질고 지혜 있는 사람 어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비유하였다. 은 뭐라는 말이다. 군 예, 불급비년 예, 덕장성세지시하여 하불 어찌하여 불 요 불도 요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줍니다. 일단 불은 그냥 놔두고 임금이 어찌하여 급비 차년 이해에 미쳐서 그럼 이해에 지금 이 말이죠. 지금 이해에 미쳐서 덕장성지시 이해의 덕장성지시에 미쳐서 이 말이죠. 이해의 지금의 덕이 장성한 때에 미쳐서 지금 이 임금이 한창이다 이 말이죠. 한창 나이에 미쳐서 예, 거기 악행하여 거기 버리다 악행을 버려서 개 고치다 차 예, 예, 호호지도를 고치고 호호 미혹되고 그릇된 도를 고치고 이 그리고 승준마이 내수아오 승준마 준마를 타고 타고서 와서 수아 나를 따르다 따르다인데 요 안이불자를 여기 걸어줍니다. 너무 한참 뒤에 있지요. 그러니까 와서 불수와 나를 따르지 않는가. 예.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은부터 다시 보면은 군이 임금이 어찌 이해의 덕장성시에 미쳐서 덕이 올해 이해의 덕이 장성하고 성대한 때에 미쳐서 악행을 버리고 이 호고의 도를 고치고 승준마 준마를 타고서 와서 수아 불수아죠 나를 따르지 않는가 즉 아당 위군 전도하여 내가 마땅히 위군 임금의 전도를 위하여 이것으로서 이 성왕지도 들어가다 성왕의 도에 들어감을 은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감을 말했다. 들어간다는 말이다.
자, 골려, 지차 삼장은 자, 골려, 골려로부터 이르다, 부터 자, 까지 지지역권 골려로부터 차 삼장까지 골려는 여기 28페이지 예, 밑에 보면은 골려 예, 약장불급해여 요겁니다. 골려로부터 요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1월 있고 1월 홀기부름해여 있고 그 다음에 예, 불무장이 요 세가지 세개지요. 요 골려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세장은 예, 동용이룬 함께 쓰다 한운을 쓰다 운이 같다 운이 같고 말이죠. 의역상승 뜻이 또한 상승 서로 이어진다. 예. 그 다음에 시를 한 번 더 해석하는 게 낫겠습니까? 시를 그냥 이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석 사무지 순수해여 옛날 사무가 순수함이여 사무 사무는 사망이 사망인데 주석에 나오죠. 사무 우탕문무 우탕 우리 속에는 문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문무 문왕 무왕 따지를 얘기하지요. 주나라 통일한 게 문왕부터 시작해서 무왕 때 완성했으니까 문무 보통 문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옛날 사망의 순수하심이여 사망은 우탕 문무는 아주 순수하셨다. 고 중방지 소재로다. 진실로 중방이 있는 바였다. 중방 여러 묻 향기로움이 있는 바, 묻 향기로움이 있다. 그런 거는 중방이란 요 주석에 나오면 중방은 묻 향기로움이라 그런 것은 군현 군현을 비유했다 되죠. 군현 그러니까 여러 현인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임금은 여러 보좌하는 훌륭한 현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예, 훌륭해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체여 난규해여 잡석이다. 신체와 균규가 균계가 섞여 있다. 신체 신체 균규 이거 다 향기로운 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화 요도 훌륭한 신화를 얘기합니다. 신체와 군 여러 군 균계 계수나무가 섞여 있으니 기유 어찌 오지 닌 꿰멜린 예, 꿰멜린이죠. 어찌 예, 어찌 꿰매다 차다 해체만 차겠는가 어찌가 있으니까 해체 해초와 채초 해초 채초이다 향풀 이름이죠. 다시 보면 신체 예, 균계 예, 요다 향풀이죠. 향풀. 이 훌륭한 신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신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 해초, 최초, 이것도 다 훌륭한 신화. 그러니까, 곳곳에, 예, 곳곳에 훌륭한 신화들이 많았다. 삼후는, 훌륭한 신화가 많았으니까, 특별히 뭐 찾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무나 시켜도, 훌륭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신화였다. 예, 접속 가겠습니다. 부이 비에라, 부이면서, 비다. 후는 군자니, 후. 사무지 순수해여 할 때 후. 후는 임금이니, 사무는 위 말한다.
우탕문왕이라. 우왕, 탕왕, 문왕을 말한다. 우왕은 하나라, 첫째 임금이 우, 탕은 은나라, 문왕은 주나라, 그렇죠. 우탕문무다. 진이왈순이요, 제동왈수라. 그러니까 순수를 얘기합니다. 사무지 순수에 이어 할 때, 사무가 이 세 임금이 순수했다 할 때, 순수는 진이 지극히 아름다운 게 순이고, 제동, 가지런하다, 똑같다, 똑같다 하는 게 수, 수다. 중방은 군현이라, 중방. 고 중방지 소재로다 할 때, 중방이 여러, 묻 향기로움 할 때, 그 중방은 유 비유하였다. 현, 군현, 어진 사람의 물이죠. 군현을 비유하였다. 은, 뭐라는 말이다. 사망소이 유 순미지 덕은, 사망이 소이 뭐한 것, 유 있다. 순미지 덕이 있는 소이는 사망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덕이 있었던 이유는 이 중현보지야라. 이야가 뭐 때문이다죠. 이야. 중현이 여러 어진 사람이 그를 보좌했기 때문이다. 잡은 비일야라. 잡이라 잡 신초여 균계해여 할 때 잡. 이 잡은 섞일 잡이죠. 비일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 섞였다. 예, 그 다음에 채. 채라 하는 것은, 초라 하는 것은, 초는 목실지 향자라. 목실의 향. 산초라 하는 것은 나무 열매가 향기로운 것.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산초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나무 열매가 향기롭다 했어요. 산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제피라 하죠. 제피. 제피다. 산초. 산초는 제피. 제피 초자죠. 신은, 그러니까 신초 할 때, 신초. 잡 신초. 신초 할 때 그 신은 혹지명, 혹기 미명이다. 혹, 신초 할 때, 지명이면은 신 땅에 나는 산초. 아니면 아름다운 미명이라 했으니 아름다운 산초.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초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개. 개는 목명이니, 개수나무는, 개수나무는 나무 이름이니, 아까 내가 채, 산초초, 산초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개수나무지요. 개는 목명이니, 나무 이름이니, 본초운, 본초에, 본초라 그는 책에 말했다. 화백 엽황이요. 화백. 꽃이 희고, 잎이 노랗다. 꽃은 희고, 잎이, 나무, 잎이 노란, 노랗습니까? 개수나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꽃은 희고, 잎이 노랗고, 정원 여죽이라 하니라. 정원, 둥그러서, 바로 둥그러서 여죽, 죽과 같다.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처럼, 줄기는 대나무처럼 그래 생겼다. 해는, 그 다음에 해는 초명이라. 해, 해는, 기, 유, 닌, 부, 해체리오 할 때 그 해, 해는 해초. 이거는 풀 이름이다. 본초운, 본초라 그는 책에 말했다. 훈초야니, 그러니까 해, 해초라 그는 것은 훈초. 향기로운 풀이다. 향기 나는 풀이다. 향기 나는 풀이니, 생하습지하니, 하습지에서 자란다. 하습지, 아래 습한 곳에서 자라니, 해초는.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니, 마엽이 반경이요. 마엽,
3의 입. 그리고 해초는 잎이 그 3잎과 같다 이 말이죠. 마엽이면서 반경. 꽃다운 줄기. 향기로운 줄기. 줄기가 향기롭다 이 말이죠. 줄기가 향기롭고 적화이 흑실이며 적화. 꽃이 붉은색이고 흑실. 검은 열매. 검은 열매이고.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해를 해초해. 해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며 기여 미무하니 기 향기가 뭐가 같다. 미무 같다. 요 미무도 향기롭다 이 말이죠. 향기로우니 가히 이려하고 가히 할 수 있다. 이 고칠 이 그만둘 이 고칠 여기서는 고칠 이죠. 가히 이는 고칠 수 있다. 여 염병을 고칠 수 있다. 염병. 그러니까 해초 이게 염병을 고칠 수 있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진장기운 진장기가 말했다. 영능향 영능향이다 라고 했다. 은 뭐라는 말이다. 잡용 중년이 치치요 지치요 잡용 섞어 쓰다 중년 여러 어진 사람을 섞어 써서 치에 이르고 다스림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써서 잘 다스려졌고 비무한 것은 아니다. 전임 일리인 홀로 전임했다. 오로지 임명했다. 한두 사람을 오로지 임명할 뿐임이 아님을 은 말했다.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피 요순지 경계해요. 요순의 경계함이여. 밝을 경, 클게, 밝고 큼이여. 저 요순의 밝고 큼이여. 요순은 아주 훌륭하신 임금. 준도이 등노라. 이미 준도하여. 도를 따라서 등노, 길을 얻었다. 도를 따라서 길을 얻었다. 요수는 도를 따라서, 유학의 도, 도죠. 도를 따라서. 아니면 이거, 흔히 이제 이소경, 초나라 사람일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는 유학의 도가 아니겠죠. 아니고, 여기는, 초나라니까, 이게, 뭡니까? 불교나, 신선을 믿는, 이런 쪽. 도를 따라서 길을 얻으셨는데, 걸주지 창피해요. 어찌, 걸주는 창피한가? 창피가 여기서는 주석에 보면은 허리띠를 안 맨 게 창피다 이러되죠. 허리띠를 걸주는 허리띠도 매지 않고 옷 바지 입고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흘러내리죠. 그렇게 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허리띠도 매지 않고 부유 첩경이 군보로다. 부는 바라서 유첩경 오직 첩경으로 가서 말이죠. 지름길로 가서 군색하게 걸어가는가. 지름길로 가는 게 우리 한학에서는 안 좋은 거지요. 정도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길로 가는 게 새길로 가는 거. 새길로 빠지는 게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첩경하여 지름길로 가서 군보
군색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요수는 훌륭한데, 훌륭해서 정도를 가는데, 걸주는 허리띠 안 맨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길로 걸어가더라. 부이 비하라, 부이면서 비다. 경은 광야요, 개는 대야요. 경, 빛경, 빛나고 대, 훌륭하다. 그러니까 요수는 경계하다, 빛나고 훌륭하다 말이죠. 밝고 훌륭하다. 그다음에 주는 순, 주는 딸을 준, 딸을 순, 순이다. 창피, 창피라 하는 것은 의불대지무라, 의불대지무. 옷을 입고 옷에 불대한 모양, 옷에 불대, 허리띠 띠르제, 불대는 띠, 허리띠를 매지 않은 게 불대죠. 옷에 허리띠를 매지 않는 모양이 창피다. 첩은 사출, 간사할 사, 바르지 아니할 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출이다. 새길로 가는 거, 새길로 가는 거, 안 좋은 길로 가는 거. 경은 소로, 경은 지름길이니까 소로다. 군, 군색하다 할 때, 군색할 군은 급이다 되죠. 급할 군, 군색할 군, 급할 군, 급한 것이다. 걸주지라니, 걸주의 혼란이, 혼란하니, 약, 피의 불대자는 뭐와 같다. 피의 옷을 입고 불대한 것과 같은 것, 옷을 입고 띠를 미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은 독불로 이 분류 정도, 정도로 말미암지 않아서, 정도로 가지 않아서 소행 촉박하여, 소행이 촉박, 소행이 닥칠 추, 줄어들 추, 행하는 바가, 행하는 바가 추, 줄어들 척, 척으로 해야 되겠죠. 척, 줄어들고 다급하여, 줄어들고 다급하여, 행하는 바가 줄어들고 다급하여, 다급할 뿐임을, 뿐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약 피의 불대자는 해가지고 주어지요.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주어가 나오고 서의자가 나오면 보통 때문이다. 무엇은 서의자,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정도로 말미암지 않아서 행하는 바가 줄어들고 다급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유 당민지 토락해요. 유 오직, 아니면은 유 생각할 유 당인지 투락을 생각하니, 생각할 요자죠. 당인은 소인이라고 되어있죠. 소인이 투락, 구차하게 즐거워한다. 소인들이 구차하게 즐거워한다. 구차한 즐거움, 아주 좀 저질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노유 유메이 흐메라. 길이 유매하고 그윽하고 어두워서 흠하고 막혀있다. 좁을 내자죠. 흠에 좁을, 흠하고 좁다. 길이 어둡고 흠하고 좁다. 소인들 하는 걸 보니까 앞길이 좀 흠한 것 같다. 이 여신지 타낭해요. 어찌 여신의
여신의 앙을 꺼리겠는가? 내 몸의 재앙을 꺼리겠는가? 어찌 여신의 어찌 꺼리겠는가 하면 어찌 탄앙 재앙을 어찌 재앙을 꺼리겠는가 여신의 내 몸의 재앙을 꺼리겠는가 황여지 폐적이라 두려워한다 황여지 폐적을 두려워한다 황여는 괄호해가지고 대가 임금의 소리가 황여죠 황여가 폐적할까 실패할까 적자는 공적이죠 공이 패할까 그러니까 임금의 수레가 넘어질까 넘어지나 하는 건 임금의 공이 패해 실패할까가 두렵다 부위비하라 부위면서 비다 유는 사념내라 되죠 유 당인지 토락해여 할 때 유는 사념 사념하다 생각할사 생각할렴 생각하는 것이다 당은 봉이라 당인지 투락해여 할 때 당은 봉이죠 벗봉이 벗이다 구차할 투는 구차야 구차한 것이다 유매라 그런 것은 불명 밝지 않다 밝지 않는 것이다 험은 인위 험하다 그런 거 인위 위험에 임한 거 임한 게 험한 것이고 좁을 내자 좁을 애라 그런 것은 이협 리협 협을 바른다 발불리죠 좁은 것을 바른 게 좁을 내다 탄 끓일 탄 탄이라 그것은 난이고 앙은 재앙이죠 재앙앙은 구야요 허물구죠 허물구 허물이고 황은 임금이죠 임금의 수레 황여하면 임금의 수레죠 임금이고 적은 공야라 공이다 군거의 안행어 대중지정지도하니 군거는 임금의 수레는 의 안행 마땅히 편안히 행해야 된다 임금의 수레는 마땅히 편안히 행해야 된다 어디에서 대중지정지도에서 대중지정 크게 중정한 크게 중정한 도에서 길에서 편안히 가야 한다. 임금이 가는 도로는 험한 도로로 갈 수 없지요. 요즘 같은 비포장 도로로 갈 수 없지요. 포장 도로로 가야 되죠. 이니 당 유매 험해지지면 당 유매 험해지지에 이르면 당하면 그윽하고 어둡고 험하고 좁은 땅에 이르면 즉 폐적이라 폐적한다 공이 패한다 수레가 무너진다 공이 패한다 욕간쟁자는 그러므로 내가 간쟁하고자 하는 것은 비무한 것은 아니다. 난 어려워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내가 간쟁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신지 피앙이야요. 몸이 피앙 앙아피 앙구 몸이 내 몸이
입다. 재앙과 허물을 입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공, 다만 두려워한다. 군국 경위하여, 군국이, 임금과 나라가 경위, 기우고 위태로워져서, 그래서 이것으로서 패, 이 패 선왕지공이라. 이것으로서 패하다. 선왕지공, 선왕의 공을 피할까가 공, 그게 두려운 것이다. 다음에 홀분주이, 홀분주이 선우해요. 홀분주이, 홀연이 분주이, 분주하게 이 선우, 선우로서 분주하다, 선우로서 달린다. 홀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분주히 달려서, 말이죠. 달려서 급 전왕지 종무라, 미치고자 하다. 전왕의 종무를, 이 무자가 밑에 보면 발자취 무 해놨죠. 발자취. 선왕의 종, 요 종도 따를 종, 발자취 종, 발꿈치 종이죠. 발꿈치. 전왕의, 전왕 앞에 있는 왕 하면은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성왕이라고 되어 있죠. 성왕. 그러니까 전왕의 발꿈치를, 발꿈치에 미치고자 하였는데, 분주히 달려서, 호련이, 선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뒤로서, 이 선우, 선우로서, 호련이 선우로서 분주하여 달려가서, 호련이 앞뒤로서 달려가서 전왕의 발자취에 미치고자 하였는데 전 불계 여지 중정해요. 전이 전 전은 향풀전, 임금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향풀전. 그러니까 요새는 향불이 아니고 요새는 임금이겠죠. 임금. 전초 해가지고 괄호에 왕 해놨죠. 전이 임금이 불계 헤아리지 않다. 여지 중정을, 나의 중정함을, 나의 마음을, 임금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구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호련이 앞뒤로 달려가지고 성왕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금은 나의 중정을,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반신참이 제노라. 도리어 신참, 참소를 믿고, 참소하는 말을 믿고서, 제노, 급할 제자지요. 빠를 제, 제노, 빠르게 노한다. 그 참소하는 말만 듣고, 빨리, 금방 노했다. 비부야라, 비이면 서프다. 종은 조건이다, 조건, 발자취. 발의, 발 뒤꿈치가 종이다, 발꿈치다. 무는 적이하니, 이때 무는 호반무가 아니고 발자취무, 자취적, 자취적이니까, 자취무, 무인이 추전인자, 추전인을, 앞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견,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단견, 다만 본다, 다만 볼 수 있다. 그 근지, 즉, 발꿈치의 자취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뒤에서 앞 사람을 위해 따라가면은 발꿈치만 보인다. 은, 뭐라는 말이다. 소위, 분주이 추 군지 소양하여, 소위 뭐한 것, 분주이 추, 분주하게, 분주하게 추 군지 소양을 따라서 임금이 향하는 바를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군지 소양을 따라, 임금이 향하는 바를 따라서 혹출기전하고 혹추기우하여,
하고 나가다 앞에 나가고 임금 앞에 나가기도 하고 혹추 혹은 따른다 그 뒤를 임금을 뒤를 따라가기도 따라가기도 하여 이거는 이제 홀분주이 선우해여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 상도지자는 서로 요도 인도할 도자입니다. 서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말이죠. 혹은 앞에 가고 혹은 뒤에서 서로 인도하는 자, 자는 요 소이자 그러면 되죠. 앞에 소이자 하는 것은 예, 분주하게 임금의 장가는 발을 따라가서 혹 앞서기도 하고 혹 뒤서기도 하여 임금을 인도한다는 것은 인도하는 것은 욕기 예, 유이습 선왕지 예, 유정여라 한다는 것은 예, 바라다 무엇을 바라나 유이습 따를 수 있다 밟을습 밟을 수 있다 선왕지 유적을 선왕의 유적을 밟을 수 있기를 욕 바란다. 요 욕은 조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본동사로 그냥 바란다 해야 되겠죠. 예. 예. 유의서 밟을 수 있다. 선왕의 유적을 밟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임을 은이 여기까지입니다. 바라는 것임을 은 말했다. 전이라 하는 것은 향풀전, 임금전. 전은 여, 에, 손동이라, 손과 같다. 창포손이죠. 창포와 같다.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전이 향풀인데, 창포를 전이라 한다. 도운 거가 운 말했다. 도운 거가 말했다. 동간 개척에 동간 겨울 사이 겨울철에 이 말이죠. 친의 곁에 유명 개손자하니 유자 무한 것이 있다. 이름이 개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으니 근형 기색이 근형 뿌리 모양과 향기와 색이 극사 지극히 비슷하다. 석상창포와 돌 위에 자라는 그 창포와 매우 흡사하여 엽 무비 무척이라 하니 잎은 무척 등마루가 없다. 잎에 등마루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개 역향초, 대개 또한 향초다. 향초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이라 하는 것은 향풀전인데, 창포라고도 하고, 뭐, 이렇다. 고시인이, 그러므로 시인, 그 당시 사람들이 이위 역이었다. 말했다. 피차 상위지 통칭이라고 여겼으니 피차 간에 서로 일컫는 통칭 피차 간에 상위지 통칭 피차 간에 서로 일컫는 통칭으로 이위 삼다 그러니까 예, 전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전의 향불전 전을 지금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전 서로 그 칭하는 통칭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2인칭을 높여서 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말 당신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전께서 상대방을 높여가지고 전이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피차 서로 일컫는 통칭으로 삼았으니 예, 예, 차우 우차이 예, 또 우차 또 빌려서 또 그렇게 섰는데
서로 상대방 이인칭으로서 내가 또 빌려서 우 붙였다. 의, 우의 뜻을 붙였다. 군, 군에게, 임금에게 뜻을 붙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대방을 그냥 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임금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불전, 임금전. 예, 그렇습니다. 제는 빠를 제, 제는 예, 취포질려라. 취포. 포. 밥지을 포. 취. 예, 포. 먹을 포. 밥지어 먹다. 밥지어 먹는 것을 질, 빠를 질이죠. 밥지어 먹는 것을, 밥지어 먹기를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는 게 제다. 그러니까 제는 빠를 제다. 네, 10분 쉬겠습니다.